자, 3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티어, 유성이죠. 뉴욕 크기만큼의 유성이 슬램 인투 했다. 슬램 덩크 생각하면 돼요. 빵! 무언가 지구와 충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체압, 그리고 저기 유성이 지구하고 빵 했으면은 케이아스, 혼란 맞죠? 그죠? 혼란. 자, 혼란인데 무슨 혼란이야? 인슈 하면은 팔로우예요. 잇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죠? 뒤따르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뒤따른 재앙은, 자, Is believed to 보는 순간. 혹시 정우 절수동태 봤니? 아, 그거 제일 중요한데. 자,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의 수동태죠. 반드시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해야 되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야? 내 얘기 아니라 이거야. 나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 이거야.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나한테 욕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객관성을 확보한 거죠.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나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뭘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 헛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그치?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is네요? 절수동태에서 is라면 뭐만 나온다고? 완료부정사. 무조건 완료부정사는 여기에서만 나온다 그랬잖아. 절수동태에서, 그것도 현재일 때만.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to paid to 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to paid to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특례에서는 지금 수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이 수고도 나와요. 투페이드 투가 뭐냐면 무엇을 멸종시키다야. 자, 뭔지 모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공룡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죽였다 하면 돼. 재앙이라 그랬으니까 죽였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투페이드 투를 보고 케이아스가 맞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러나 당연하죠. 우리는 벗을 기대하면서 읽었어. 이미 이거 나오자마자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서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순서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주제를 던지고 같은 말을 계속 동호 반복 회피하는 게 있잖아. 첫 문장이 주제고 이건 무관한 문장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문하고 똑같은 말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글의 순서다. 그럼 글의 순서는 뭐야? 이야기구나. 그치? 그럼 이야기 흐름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떻게 글의 순서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자, 겉,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또한 less well known effect다. 뭐예요? 잘 알려진 영향이 아니래요. Have effect는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형광펜치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빈칸 추론, 주제문이겠죠.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제지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누가 나와? 전문가가 나오고 있죠? 주제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전문가를 동원한 거고.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여기에서 일하는 이 사람에 따르면, 미티어는 또한 토해냈대요. 토해냈다. through a rock! 이자, 오바이트. 그쵸? 그래서, 락! 하고 토해냈어요. 아주 많은 양의 썰퍼를 토해냈대요. 뭐 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항상 그렇게 읽으세요. 콤마 찍고 있지. 근데 그건 그 다음에 레인 다운에서 비가 돼서 내렸다라고 하면 되겠죠. 레인이 동사로 쓰였으니까 비가 돼서 내린 거죠. 바다 위에.
즉 황산으로서 그러면 비가 돼서 내릴 정도면은 뭐 많은 양이겠죠. 그치? 자, 어퍼 오션은, 그러니까 바다 위쪽은 뭐가 됐냐 하면은 산성화 되었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도 단지 1에서 2년. 1에서 2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대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어서, 뭐야,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는 뭐야, 영향을 주지 않은 거니까, 로지트리로 그러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을 다시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충분했다. 라고 했고요. 다음에, more less 하면은 다소, 대략,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거의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모든 바다 생물들 어떤 생물들이냐면 데리아라는 생물이죠. 뭐 껍질을 지는 만드는 그러니까 껍질이 있는 하면 되겠죠. 스켈레톤도 뭐 골격이죠. 뭐로부터 칼슘 카보네이트로부터 그러니까 칼슘으로 뭔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은 뭐가 되었냐 하면은 희귀에 적거나 아니면은 뭐가 된 거예요? 저기 멸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물을 희귀하게 만들거나 멸종을 시킬 정도면은 충분했다가 맞죠? 그치? 그 영향력은 충분한 거 맞습니다. 자, 핸드풀 오브 얘는 소량이에요. 극소수야. 알았죠? 손으로 가득 잡아봤자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산호처들은 must have been, 생존했음에도 틀림없다. 지금 생존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또 오가 나오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뒤집어지는 말이겠죠. 뭔지 몰라도. 나쁜 말 나와야 되고. 우리가 명령문 다음에 O가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AND가 나오면 그러면이죠. 그치? 그럼 명령문 대신에 MUST, SHOULD, HAVE PP 강한 의무, 당위가 나오면 그치? 뭐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이죠. 똑같은 말이잖아. 명령문이나 이거나.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 아, must,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죠?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콤마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않았다면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우두나 여전히 그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구상에서 이 얘기는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서바이브도 쓴 거 맞죠? 그치? 서바이브도 쓴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너무나 이렇게 해서 너무나 희귀해서 그래서 리브 남아있다는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의 임프린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들은 뭐 하지는 않았어요?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들은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기 흔적을 남기지 않았대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희귀해서 그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 이상하죠? 그치? 그러면 없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5번을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changing signal이죠? EC. 여기도 changing signal이죠? EC. C2는 P를 유발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흔적을 남기려면 뭐 해야 돼? 사라져야 돼요? 아니죠.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appear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없어졌다면서 앞에는. 그렇죠?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reappear로 바꿔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뭐 요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 이제 몸 푸는 거야. 알았죠? 자, 됐고.